네,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락의 수질환경 산업기사 그리고 대기환경 기사 산업기사의 고경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여러분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시험 준비하시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실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긴급진단 코로나19 대비 긴급진단 학습 가이드로 여러분 환경작용증 그러니까 수질과 대기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으니까 이제 어떻게 지금 뭐가 달라졌고 그다음에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합격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할 수 있는지 이번 시간에 나눠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진행이 중이죠. 그래서 지금 다들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뭐 집에 갇혀 계신 분 아니면 또 이제 뭐 외출을 자제하시거나 아니면 계약이 연기되신 분 아니면 지금 재택근무 하시는 분 아니면 이 와중에도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신 분 많으신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여러 가지 우리 삶에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죠? 지금 뭐 예를 들어서 공부를 하려고 해도 도서관에 가려고 해도 다 휴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집에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던가 아니면은 그러면 안 되지만 또 카페를 이용하시기도 하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러 면에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지금 학습이라든가 아니면 업무 효율이 다 떨어지고 있는 상태죠. 그리고 지금 특히나 여러분 우리 기사 산업기사 자격증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험 일정이 뭐 기사 자격증 뿐만이 아니라 지금 공무원 시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반에서 시험 일정이 다 변경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전부 다 혼란스러운 상황인데요. 자, 그래서 특히나 여러분은 지금 기사와 산업기사 자격증을 준비하고 계신데 그 시험 일정이 지금 어떻게 변경이 되는지 여러분 꼭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 자료는 이제 큐넷에 올라온 자료고요. 지금 여러분 보시기에도 되게 복잡하게 지금 나와 있어요. 그죠? 지금 변경되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이 꼭 기억 해야 될 시험 변경 사항부터 먼저 체크하고 가도록 할게요. 자, 원래는 우리 지금 필기 시험이 3월 22일 날 예정이었는데 지금 바뀌었죠. 여러분 이미 아시겠지만 4월 25일 토요일로 지금 일정이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후속 이제 일정이 다 변경이 됐어요. 지금 보시면은 지금 합격 예정 발표가 지금 5월 6일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 한번 보세요. 지금 이 합격자 예정 발표를 하고 나면 여러분이 그다음에 뭘 하셔야 되나요? 네, 필기시험 보고 나서 이제 응시 자격 서류를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도 지금 변했고 또 응시 자격 서류까지 제출을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2차 시험을 보기 위해서 또 원서 접수를 하시게 되죠. 근데 여기서부터가 이제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기서 이제 원래 일정과는 다르게 지금 바뀌었어요. 뭐냐 지금 보니까 정시와 수시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기는 지금 보시는 분은 1차 필기는 올해 2020년 1회 시험을 보시고 나서 지금 2차 이제 합격을 하셔서 2차로 가시는 분은 수시에 들어가세요. 그러니까 20년 1회 필기 합격자는 수시이기 때문에 원서 접수 기간이 그러니까 합격 발표 나고 나서 해야겠죠. 그래서 5월 6일부터 5월 8일 기간이 좀 짧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의를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1차 시험을 보고 나면 2년의 유예 기간이 있죠. 그래서 우리 18년과 19년에 이제 필기를 합격하신 분들을 이제 우리 공단에서 뭐라고 했냐면 지금 정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정시를 이제 정시 대상자는 원서 접수 기간이 다릅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 꼭 구분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올해 지금 1차 시험을 보고 나서 이제 실기 접수를 하신다고 하면 요 5월 6일부터 5월 8일까지 그 다음에 정시 그러니까 작년과 재작년에 합격하신 분들은 4월 6일과 4월 9일까지 접수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여러분 헷갈리지 마시고 꼭 기억을 하셔서 접수를 해주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보실 게 지금 보세요. 올해 만약에 여러분이 1차 필기 시험을 합격을 해서 이제 2차를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되면은 여러분 뭐 하셔야 돼요? 우리 1차 합격이 완료되려면은 응시 자격 서류를 제출해 주셔야 돼요. 근데 요게 지금 기간을 보시면은요. 지금 5월 6일부터 5월 15일까지예요. 그죠? 그런데 지금 접수는 실기 접수는 5월 6일부터 5월 8일까지죠. 그래서 이 기간이 지금 여러분 좀 합격 예정자 발표 나고 나서 응시 자격 서류 제출하실 때는 좀 빨리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아시죠? 관공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기관들이 업무를 단축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필요한 뭐 재직 증명서라든가 아니면 경력 증명서 아니면 이제 뭐 학력 증명서 이런 것들이 지금 여러분이 떼시기에 좀 시간이 걸리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리 여러분 시험 필기 시험 보고 나서 합격 예정자 발표 나기 전에 미리 준비를 해주시면은 좀 더 수월하게 여러분이 접수 기간 놓치지 않고 네, 다 준비를 하실 수 있으니까 그거 유의해 주시고요.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1차 필기 시험이 지금 4월 25일인데 2차 실기 시험이 5월 24일이에요. 그러니까 기간이 한 달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평소보다 지금 기간이 좀 단축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게 지금 여러분이 이것 때문에 달라지는 걸 보시면 달라지는 거 한번 볼게요. 뭐가 달라지냐? 네, 지금 1차 필기 시험이 지금 한 달이 연기가 됐죠. 그러니까 원래 3월이었는데 지금 4월로 연기됐고, 게다가 2차 실기 시험일은 변경 전과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1차와 2차 사이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합격하고 나서 2차 실기 시험을 보는 기간이 평소에는 두 달이나 아니면 뭐한달 반이 걸렸다면 지금은 한 달밖에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2차 실기 시험을 대비해서 학습할 기간이 짧아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좀더 효율적으로. 좀 전략을 세워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시험 일정이 변경되면서 여러분한테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어떻게 그러면 합격 전략을 세워서 봐야 될지 네, 살펴볼게요. 자, 먼저 합격 전략 첫 번째. 이거는 여러분 너무 기본적인 건데, 자, 학습 시간을 확보를 해주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2차 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서 시간이 얼마 필요하냐? 80시간 필요합니다. 80시간만 여러분 충실히 공부를 하셨다면 여러분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럼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하루에 8시간 공부를 하신다. 나는 학생이라서 지금 뭐 시간이 좀 있다. 그러면 열흘 정도 소요되는 거예요. 그리고 4시간 공부한다 그러면 20시간, 20, 아니 그 20일이고, 그 다음에 2시간. 나는 직장인이라서 공부할 시간이 너무 없다. 그래서 2시간밖에 안 된다 그러면 40일이 걸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간이 절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요, 여러분, 미리 시작해 주세요. 그래서 1차 발표, 합격 발표 나기 전에 1차 시험 보고 나서 바로 여러분이 실기 공부를 이번에는 시작을 해 주세요. 합격 여부와 상관없이.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러려면은 이 합격이 필요한 80시간의 학습 시간을 얻으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른 거좀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뭐 게임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잠자는 시간 말고요. 노는 시간 있죠. 핸드폰 보는 시간이라든가 이런 시간을 조금 여러분 줄이셔야 돼요. 그래서 뭐 주변에 양해를 구하고 가족들한테 저는 지금 이러한 상황이니까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를 좀 배려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 해서 유해 환경을 좀 차단해 주시고 80시간을 확보를 해 주세요. 그럼 그 확보한 시간에 여러분 어떻게 공부를 하시냐? 그게 합격 전략 두 번째. 효율적으로 학습을 해야 되죠. 자, 그러면 지금 낭비할 시간이 없어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우리는 사회적 거리를 유지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뭐 학원을 갈 수도 없고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독학 아니면 네, 온라인 학습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둘 중에 그러면은 뭐가 효율적이냐? 그거는 각자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면은 이제 우리가 시험에 뭐가 중요한지, 뭐가 나오는지, 그러니까는 시행착오 없이 여러분이 그 학습만 따라가면, 강의만 따라가면 알아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배우라 온라인 강의, 네, 제가 하죠. 그걸 통해서 효율적인 학습을 여러분 꼭 해주셔야 되고요. 그러면 우리 시간 낭비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 학습을 하냐, 그러면 이론을 보셔야 되는 분은요, 1동만 하세요. 그러니까 전체 이제 카테고리가 어떻게 되는지, 전체 시험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 다음에 그 시험에서 이제 나오는 내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그거는 이론을 통해서 1동만 하시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론에서 내가 잘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내가 모르는 부분만 골라서 보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래서 어찌 될까? 1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어디에 집중을 하시냐? 기출 문제하고 역시 그 다음에 핵심 요약 내용을 여러분이 다 가지고 계시겠죠. 그 내용을 반복해서 봐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출 문제를 풀어서 막히는 부분은 다시 그 부분을 이론으로 돌아가서 연습 문제를 푼다던가 이론을 본다던가 하면서 이렇게 병행하면서 이론과 기출 문제를 병행하면서 지금은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 여러분은 이미 2차 공부하신다고 하면은 1차는 어느 정도 다 공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합격을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2차를 이론과 기출 둘다 동시에 진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아니면은 여건이 다 되십니다. 그래서 네. 이론과 기출을 병행해서 모르는 부분을 기출해서 모르는 부분 다시 이론으로 돌아가면서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80시간 동안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시겠어요. 자, 그리고 합격 전략 세 번째. 자, 이거 간과하시기 쉬운 거예요. 뭐냐? 여러분 건강 지키셔야 됩니다. 왜냐? 확진자 응시 불가예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시험 보러 가실 때 다들 마스크 쓰고 가셔야 되는데
다 발열 체크하고 다 아마 그 게이트를 통해서 다 지금 체크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건강을 못 지켜서 혹시라도 감기가 걸려서 열이 났는데도 코로나라고 의심을 받을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응시가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요? 여러분이 시험 보기 전까지 여러분 몸을 지켜야 되니까 면역력도 기르시고 적당한 운동과 휴식으로 준비를 하시고 게다가 다른 사람과의 접촉도 웬만하면 좀 줄이시는 게 좋아요. 왜? 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사회적 거리 유지하시고 저도 사실은 평소에는 지금 뭐 이렇게 근무하는 날도 있고 아니면은 근무하지 않을 때 제가 또 혼자 일을 해야 되는데 카페에 가서 많이 일을 했어요. 왜냐면 집에 있으면 일할 게 너무 많이 보여요. 애들도 보이고 뭐 집안일도 보이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제 공부, 제 일을 방해하는 부분이 있어서 카페 가서 공부를 했는데 지금 그거 전혀 못 하고 있어요. 지금 밀집된 공간, 밀폐된 공간이 훨씬 더 위험한 거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 건강도 꼭 지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세 가지 전략을 가지고 그다음에 일정도 여러분 기억을 하셔서 숙지를 꼭 하셔서 여러분이 꼭 합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그래서 이 코로나가 왔지만 한 사람, 나한 사람한테만 온거 아니잖아요. 지금 모든 전 세계 사람들한테 이 코로나는 지금 다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수험자들, 모든 시험을 보시는 분들은 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어차피 환경과 시간과 주어진 시간, 그다음에 환경, 지금 주어진 코로나를 겪고 있다는 그 여건은 다 똑같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냐에 따라서 학교의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를 대비해서도 코로나를 겪고 있더라도 여러분이 하실 거꼭 충실히 하셔서 꼭 합격하실 수 있도록 제가 네,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